별은 매달리고 모래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설명을 보니까 뭔 게임인고 하니 1분이 지나면 무너져 내리는 세계라고 하네. 그리고 또 1분이 지나면 재생이 되고 뭐 1분을 반복한다는 것 같은데 일단 하면서 뭔 소리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시작한다.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를 알아내면 되겠지 싶은데 1분을 반복하는 행복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합니다. 1분이면은 그냥 재밌는 것만 보고 박장대소 할 수 있는 그럴만한 시간이라나? 룰을 지키며 지내주세요. 음흠. 뭐야? 당신은 부디 행복했으면 하니까. 근데 왜 하필 1분일까? 이걸 두고 갈게. 그럼 난 이만 갈 테니까. 뭘? 화면이 뭐 이거? 당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음흠. 이 세계의 주민은 너를 현혹하는 말을 한다. 그렇게 몇 번이고 말을 걸어선 안 된다. 가운데 거는 뭐가 겹쳐있는데. 눈앞에 있는 것에 결정 버튼 또는 클릭을 하면 조사할 수 있다. 음흠. 지금 문단이 위에 비스듬하게 있는 것들은 뭘 가리려고 저렇게 둔 건가? 세계를 지키기 위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저것도 좀 수상쩍고. 일단 아무튼 이 세계는 1분이면 무너지며 묻히고 재생되는 세계. 1분을 채우지 않고 반대편에 가고 싶으면 메뉴하면서 거꾸로를 고르면 된다. 모래시계인가? 일단 뭐 볼까? 아 왼쪽에 저거 토끼였구나. 웬 생닭이 목만 매달려있네 했네. 어서오세요. 행복의 세계에. 꿈과 같은 세계에. 아흥. 자 같이 놀자. 어떻게 놀아야 돼? 이 뭐 생일상이야? 3단 케이크에다가 막 잔도 여러 개인데 왜 나 혼자일까? 슬퍼지려고 하는데 이러면. 아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간 타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좀 볼까? 편지. 책상 위에 뭔가 놓여있어. 이건 아 초대장 같아. 어허. 1분 후에 반대편으로 그리고 1분 후에 이쪽으로. 그렇게 1분을 반복하는 행복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규칙을 지키면 이 세계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영원하길. 근데 벌써 2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거 좀 좋아. 이쪽은 행복의 세계. 저쪽은 잔혹한 세계. 저쪽이라면 침대에서 자고 이쪽으로. 음흠. 아무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마실 게 가득해. 전부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만들었어. 마셔 마셔. 마셔라 뭐 이런 거야? 아 시간 됐다. 1분 짧아.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끝났어. 앞으로 1분만. 음흠. 뭐야 시작부터 다시야? 오케이. 이거는 어 뒤에 배경이 다르긴 하다. 하늘에 물고기가 있네 이번엔. 침대에서 자면 저쪽으로 간다 했지. 일단 조사 좀 해보자. 이건 책장이야. 내가 알고 있는 그림책이 있어. 어라? 이 책은 뭐였지? 뭐 괜찮겠지. 뭐가 괜찮아? 나 안 괜찮아. 궁금해. 뭔데? 서랍에는 내 물건이 들어있어. 어라?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뭐 괜찮겠지. 아, 다 괜찮대. 뭔데 신경 쓰이게.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의자다. 여기 앉아서 홍차를 마시는 걸 좋아해. 의자가 좀 크지 않아? 난 지금 여기 앉아있어. 어라? 지금 여기에? 이게 뭔 소리고 대체가? 전등은? 램프가 있다. 지금은 분명 밤이겠지. 침대. 침대네. 자버릴까. 기다려봐. 창문 이거 어떻게 뭐? 안 되나? 의자 말고. 뭐야 이거? 공주님, 이 의자 이상해? 두 번 조소했다고 뭐가 달라지긴 하는데 시간이 다 됐다잉? 이상하지 않아. 조금 위화감만 느껴질 뿐이야. 그게 이상한 거다 야. 나 알고 있어. 그 위화감의 정체가 뭔지. 알려줄게. 내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의 얘기지만. 타임 오버. 아무튼 의사란다. 의자를 한 번 더 조사하니까 물고기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말을 거네. 허허.
잠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다 외울 수 있을까? 여기서도 그러면 같은 걸 한번 더 조사해 볼까? 케이크 한번 조사해 보고.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네. 혼자서는 다못 먹겠는 걸. 그냥 보통 홀케이크도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나도 먹고 싶어. 3단이면은 케이크 좋아해? 나 쇼트 케이크가 좋아. 너는 어떤 케이크가 좋아? 어떤 대화가 계속 달달한 케이크라면 다 좋아. 그럼 왜안 먹는 거야? 혹시 다이어트해? 아, 혹시 싫어하는 게 들어있어? 계속 말을 그러게 되려나 이게?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게 아니야. 딴 얘긴. 그렇네. 여긴 행복이 가득하니까. 응. 행복, 행복해. 행복하네. 주입식 행복이야? 행복, 행복해. 행복하네. 네가 만든 거야? 대단해, 대단해. 행복 잘 섞어 넣었어. 마시면 모두 행복해. 이게 지금 앞에 처음 말 걸었을 때랑은 다르네. 아까는 내가 좋아하는 맛이라 했었는데, 지금은 또두번말건 것처럼 돼가지고 넘어온 것 같은데. 행복 잘 섞어 넣었어. 마시면 모두 행복해. 이거 그러면은, 맘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꾸준하게 다 눌러봐야 되겠잖아. 안 헷갈리게. 여기서는, 물고기 내려있는 상태 그대로구나. 너. 저 의자에 앉아있지 않은 게 신기한 거지? 응. 난 앉아있는데 나는 앉아있지 않은 것 같아. 뭔 소리게. 어째서일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앉아있지만 앉아있지 않은 것뿐. 그저 그뿐이야. 이게 뭔 소리고? 슈레딩거 그런 거야? 나 뭐, 어려워서 싫어 그런 거. 나도 모르는 게 있어. 뭔데? 앉아있는데 앉아있지 않은 것에 위화감이 느껴지는 게 신기해. 아이, 골 아픈 것들. 에? 공주님은 의자에 앉아있지 않지만, 는 앉아있잖아. 뭐고 저거? 단지 그것뿐인걸?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나도 모르게 읽는 게 빨라지려고 한다. 이가 뭐야? 아, 그렇구나. 그렇네. 내 이름은 으가이씨. 또 부정하는구나.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뭔 소리고 대체가? 자, 그럼 이번에도 음료수. 저 앞에 쇼트케이크도 한번 조선해봐야 되는데. 얘 이름이 여기도 이러네? 맛있게 잔뜩 있어. 누군가 같이 마시고 싶다. 왜 그래? 아직 주스 부족해? 응, 뭔가 부족해. 부족한 걸까? 뭐가? 나한텐 너무 어려워. 부족한 걸 알려줘. 뭐? 저기 있지, 알려줘. 나 찾아올게. 친구 좀 찾아다 주라, 그럼. 네가 찾아주려고? 누구에게만 받을 수 있어? 어디로 가면 받을 수 있어? 부족한 건 어디 있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뭔 소리야 이게. 어우, 정신 없어져. 정신 사나운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진다.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는 혼자선 다못 먹겠어. 그러니까 다 먹지 못하는 행복. 행복이야 그거? 음식 남기기 좀 그런데. 그래, 혼자선 무리야. 감당할 수 없는 행복. 아, 또 시간. 지금 내가 여기 문 쪽은 조사를 안 해봤었나? 그리고 여기 의자는 엎어져 있고, 반대편 의자는? 아, 이거 아직도 감이 안 잡히네. 일단 아무튼 계속 조사. 물고기랑 얘기할 게더 있나? 난 여기 주민이야. 하지만 넌 달라. 으이. 나는 으이. 뭔 소리게. 책장이야. 내가 읽은 그림책이 있어. 무슨 이야기였더라?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또 물고기였다. 이치거기 공주님 거기서 뭐해? 물고기 씨, 이 그림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조금 신경 쓰여서. 잘 모르겠지만 난이 그림책에 대해 알고 있어. 잘 모르겠는데 알고 있어는 뭔 소리야? 알려줘도 되지만 그 대신 나랑 대화하지 않을래? 애들이 계속 얘기하자고 꼬시네. 그리고 점점 내 침대 앞으로 그렇게 막으려드는 거 같냐? 그 책이 뭔지 알고 싶은 거지? 그 이야긴 말이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이야기야.
에?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이야기? 공주님, 남은 건 공주님 스스로가 떠올려야 하는 얘기야. 잘 모르겠어, 알려줘 물고기씨. 아따, 또 좀 말 좀 해보려니까 또 시간이 다 돼버리고. 아따, 바쁘다. 이번에 여기선 또 케잉마죠. 확인해봐야지. 누구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넘쳐흐르는 행복. 행복이 가득해.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네. 행복을? 봄을 떨어뜨려보려. 떨어뜨기 전에 누군가에게. 그게 무서워. 무서워. 그게 무서워. 무서워. 뭔 소리야 이게. 선물더미. 누가 준 선물일까? 누가 준 거든지 상관없잖아? 있지. 있지. 알고 있잖아. 알려줘. 그것은 알려줄 수 없어. 왜 아는 척이었네. 왜 알려주지 않는 거야? 네가 말하지 않으니까. 뭔 소리고? 뭐? 내가 뭘? 나는 너.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네가 알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알려줄 거야. 나는 알고 싶었는데. 나는 타임 오버. 허. 아직까지는 이게 뭔 소린가 연속인데. 일단 다시 여기도 물고기. 물고기씨, 어떻게 해야 떠올릴 수 있을까? 그거야 간단하지.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주민이야 이제 하나밖에 안 남긴 한데 위에. 이야기라니? 우리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해서 3개. 3개를 다 들으면 공주님의 이야기가 될 거야. 그 이야긴 말이지 공주님에게 알려줄 거야. 왕자님에 대한 것도, 이 세계에 대한 것도. 아이 복작시러라. 공주님이 바랬으니까 난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다인 것 같고. 서랍은? 어, 내렸다. 근데 왜 저기 저렇게 있냐? 공주님, 공주님, 뭔가 잃어버렸어? 물고기씨, 여기 들어있던 뭔가가 어딘가로 사라졌어. 난 잃어버린 게 뭔지, 그게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어. 그럼 좀 알려줘 빨라. 궁금하다면 알려줄게. 그럼 이쪽으로 와. 4초 3초. 자, 그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얘기했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한 개뿐이거든. 귀를 기울여봐. 그뿐이야. 그지 같은 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이상하네. 이 세계도 울려 퍼지고 있는데. 뭐가. 자, 이번엔 이쪽으로 와서. 지금 계속 이거 안내 문구를 보고는 있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없지? 그리고 저 삐딱하게 뭐라 해야 돼? 포스트잇에 따로 써가지고 붙인 거. 저것들은 어째 뻥카 같단 말이야. 몇 번이고 말을 걸어서는 안 되더라고 하는데 말을 걸고 있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결정 버튼. 저거 말고도 뭐 할 수 있는 버튼이 더 있는 건가? 막 눌러봐. 아, 설정이잖아 이건. 끝과 시작? 끝과 시작? 뭐야 이게? 타이틀로 가나? 거꾸로 돌아간다. 아이 거꾸로. 아, 마우스도 한번 잠깐 눌러볼까? 이게 뭐야? 치킨 같은 거. 아, 아무도 아니야? 이걸 선물한 사람은 어디 있어? 마우스 저리 가. 네가 알고 싶다면, 진심으로 바란다면 알려줘.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아. 아니야? 정말 진심이야. 난 알고 싶어. 사실 이대로 있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괜찮아? 나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은 거잖아? 뭘 부정한다는 거야? 난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른다는 행복, 그대로 인 너로 좋아. 몰라서 행복한 게, 몰라서 나은 것도 뭐 있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뭐. 왜 모르는 편이 행복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것이 허용되는 세계. 정말 그걸로 괜찮은 걸까? 아니, 그걸로 좋을지도 몰라. 지금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파티가 차려있고 선물이 한가득인 방은 현실 도피하는 그런 느낌의 방인 것 같고, 물고기가 있는 데가
아, 거긴 뭔 방이야 대체? 모르겠다. 아무튼 저 파티 하겠다고 꾸려둔 데는 앞만 봐도 현실도 편한 느낌인데. 얘기는 한번 마저 들자. 내가 잃어버린 것과 그 목소리에 관련이 있어? 목소리였어? 들린다는 게? 있어. 있고 말고. 그것도 엄청 중요하게. 이 세계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공주님에게 있어도 중요해. 그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그 잃어버린 거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의미라면 있어. 엄청 신경 쓰이네. 어떤 목소리야? 공주님에게는 이미 닿았을 거야. 아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좀 말고 좀. 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데 목소리라고 인식했으니까. 와. 자, 그가 기다리고 있어. 문 건너편에서. 문이 지금 근데 침대로 막혀 있는 건가? 딴 거는 뭐 없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더 없나? 근데 이게 침대를 못 쓰는데 물고기들 때문에. 하. 일단 후딱 옆으로. 뭐야? 어째서? 뭐가? 룰을 지키지 않아? 부수지 말아줘. 행복을. 싫어. 혼자선 외로워. 모른다면 있을게. 우리들이 있을게. 그래요? 알면 끝. 같이 있을 수 없어. 외로워. 그러니까 이대로 그것이 너의 행복. 외로워. 고독은 속일 수 있어. 행복도 속일 수 있어. 아, 별론데 그거? 그것이 이 세계. 외로워. 너의 마음을 속이는 세계. 이봐, 까짜까짜. 마음을 속이는 세계. 초대장. 으흠. 초대장. 으흠. 문 좀 조사해보자, 이제. 이 문은 뭘까? 거긴 안 열려. 문이 잠겨 있으니까. 열쇠는 사라졌고. 너에겐 필요 없으니. 그렇게 얘기하니 신경 쓰이는데. 근데 또 딱 알맞게 타임 오버. 허! 신경 쓰이네. 이 방에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난, 부족한 느낌, 목소리. 부족한 느낌. 옆방으로는 안 넘어가죠. 물고기. 뭐 없잖아, 이제. 침대. 아이, 너 말고 침대. 아유. 뒤집을까? 끝까지 시작. 거꾸로. 아, 이러면 바로 넘어가긴 하는구나. 으흠. 물고기가 하면 필요 없겠지, 그럼? 의자는 더 없는 거지. 손을 뻗은 건? 손을 뻗은 건? 의자가 더 있나? 네가 아닌 누군가. 네가 아닌 누군가. 행복 보여줄 누군가. 행복 보여줄 누군가. 아니 뭐 코러스 넣는 것 마냥 계속 저러고 있어. 너도 손을 뻗을 거야? 손을 뻗어. 거기서부터 하늘로. 이 세계의 심장 별림처럼. 이게 끝인 것 같고. 너도 없지. 우리들이 있어. 이 세계가 해소된 일은 없지만 너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지만 마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래도 설령 네가 죽어도 난 지킬 거야. 너의 세계와 마음 그것을 지킬 거야. 너의 세계만 그것은 난 이제 계속 외로워 외로만 하는데 얘네는 계속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있네. 내가 안 괜찮다고요. 히히. 일단 반대편 넘어가서도 물고기들한테 계속 얘기는 해볼 것 같은데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여긴 이제 끝일까? 없는 것 같단 말이야? 끝! 일단 여기는 풍선에 매달려있는 인형 얘기들 다 들어봐야 될 것 같고. 허허. 혼자가 아니야, 이 세계에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오길들도 외롭지 않아. 그러니 부탁이야. 오길들과 함께 있어줘. 이 세계를 부수지 말아줘. 이제는 문만 남았나? 거기 누구 있지? 저기. 안 돼. 누군데 니? 뭐? 이 세계 주민들 말을 들으면 안 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너의 행복이 부서져 버려. 이 세계는 네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네가 바라는 것도 있어. 너만 해. 너를 위한 세계. 너의 행복의 세계. 지금 반대쪽은 분명. 그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이 세계는 언젠가 부서져. 난 너의 행복을 지키고 싶어. 시간이 다 됐어 근데. 나의 행복이 뭐였더라? 맛있는 음식이 있고 선물이 잔뜩 있는 꿈의 세계. 행복의 세계일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뭔가가 부족해. 분명 그게 바로 내 진정한 행복이야. 원하는 게 있어도 결국에는 행복하는 게 안 되고. 아 참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냐. 저쪽에 있던 물고기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어. 그런데 당신은 얘기를 듣지 말라고 했지. 어째서야? 네 말대로야. 여기 주민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더 이상 얘기를 듣지 말라고. 너의 행복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내 역할이니까. 슬슬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한참 전에 됐어야. 그래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부탁이니 대답해줘. 에? 미안. 뭔 소리고? 자빠졌나? 이 세계의 규칙이 한 개 부서졌습니다. 근데 뭐... 테이블 자빠뜨려가지고 컷 깨지는 소리 같은 게 나는데요? 타이틀에서는 달라진 거 없지? 아마 이제 설명이 뭐가 달라졌을까? 어, 위에. 이 세계 주민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 당신이 계속해서 부정하는 것이자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어? 누구세요? 당신은 인어공주. 당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자. 하지만 지금은 아직 말할 수 없어. 당신은 아직 헤매고 있으니까. 내가 헤매고 있더니 무엇으로부터? 그는 당신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이 세계.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자. 행복해질 수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 가혹한 현실이야? 행복한 세계와 행복해질 수 없는 세계. 어느 한쪽을 고르면 나머지 한쪽은 부서져. 부서지면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지. 왜 양립하자. 행복해질 수 없는 세계를 바란다면 내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지만 그걸 바라지 않는다면 그가 말하는 대로 하도록 해. 저쪽으로 가서 생각해보고 와도 좋아. 혹시라도 과거가 됐다면 나한테 말을 걸어줘. 아유 시간 돼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현실에서 도망칠래, 현실에 순응할래, 막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은데 어째. 여긴 누가 있나? 뭐 없지 않아? 배경음악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너를 이 세계에 언제까지 묶어둘 수는 없을 듯해. 헤맬 필요 없어. 인어공주는 사라졌어. 왕자를 죽이지 못하고. 물거품 됐다 그거? 슬픈 이야기. 어느 쪽을 골라도. 이게 뭐였더라?
초대장은 이제 눈에도 안 들어와. 인어공주는 알았어. 행복은 돌아오지 않아. 인어공주는 뻗었어. 하지만 손이 닿지 않았지. 헐 참. 너를 이 세계에 언제까지 묶어둘 순 없을 듯해. 해외 벽이 없어.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마지막에 됐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의.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없고. 인어공주하고 쇼부를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가운데 저건 어떻게 해지 없을 수 있을까? 일단 인어공주 말고 다른 것도 좀 한번 볼까? 뭔가 부족하다. 목소리 이건 책장. 인어공주 이야기가 있다. 그치, 목소리가 인어공주 목소리가, 그치, 그거지, 그거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인어공주면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 헤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나랑 닮은 이야기. 지금 밤이야. 여기도 저쪽도 침대. 자면은 그냥 넘어가는 건가? 안녕히 주무세요. 아 괜히 잤고. 근데 여기서 또 거꾸로 하면 되는 거잖아. 거꾸로. 딴 얘기 없지? 거꾸로. 그러면 얘기 좀 해볼까 우리? 각오는 됐어? 듣고 싶지 않아 하면은 계속 반복인 거 아니야? 그래. 그렇다면 그걸로도 좋아.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내 이야기를 들어줘. 기다리고 있을게. 여기서 그냥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모르지 또. 계속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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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강제로 엔딩으로 빠지는. 모르겠다. 얘기는 합시다. 그래. 나의 행복은 그와 함께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왕자는 인어공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지. 아, 그 엑스트라가 왜 저럴까이? 나는 내가 있던 세계를 버리고 그가 있는 세계를 향했어. 그의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지. 하지만 인어공주는 알았어. 알게 되어버렸지. 왕자는 인어공주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로 간다는 걸. 나는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어. 왕자를 죽이고 원래 있던 세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지, 왕자의 곁에서 행복한 채로 바다의 거품이 되어 사라질지. 이게 지금 다 좋은데 내가 인어공주의 세세한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인어공주 하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는 언더더시. 언더더시 그거밖에 없는디. 나는 행복한 채로 사라지는 것을 골랐어. 그랬었던가? 아 물거품. 다음은 네 차례야. 뭐? 너는 누구야? 너의 행복은 뭐야? 난 대답은 이 세계에 있어. 저쪽에 있는 건 그가 없애버렸지만 이쪽은 네가 부정하면서도 남겨뒀으니까. 자, 모든 것에 손을 뻗어봐. 이 세계에 있는 그의 곁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네 자신의 손으로 행복을 부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진 말아야. 또 자빠졌다이. 또 세계 규칙이 하나 으스러졌고. 이게 묘하게 이해가 되려고 하니까 빠져드네. 자, 중간 거. 조사하고 싶은 것을 결정 버튼 또는 클릭하면 조사할 수 있다. 손이 닿지 않는 것이라도 멀리 있는 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라 이런 건데. 마우스야. 여기서는 뭐 없지. 문. 좀 옆으로. 조금만 됐으면 이 문이 열리겠는걸. 그게 다야? 조금만 더 하면 너에게 넘겨줄 수 있겠네. 여기는 그냥 까꾸라 해야 될것 같고.
인어 있는 방에서 별을 터치를 해봐야 되나? 반응이 없는데요. 시간? 아, 그럴싸 했다이. 알고 있어. 그 목소리가 이에 대한 정답이라고. 딴 건 뭐 없어요? 손을 뻗어봐. 침대 안쪽에 있는 선반. 아, 대놓고 힌트를 주시네. 선반 위에 사진. 책장 위. 장롱. 이 세 개를 넘어선 그 끝. 세 개의 좌우에 있는 검은 부분. 눌러도 별거 없었는데요? 아, 있네? 밖은 이제 어두워. 그는 근처에 없어. 외로워. 여기 수면약이네. 난 산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샀다냐. 쉽게 못 살 텐데. 그러고 보니 그가 만들어준 홍차를 마셨고 그 다음은 응? 갑자기 얘기가 흥미진진해지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밖에 조사되고 그런 게 있나? 눌러봐야지 또. 빡빡빡빡빡빡. 여긴 없는데. 이 방은 이제 진짜 쓸모가 없는 방인가? 아이 참. 볼일 없어요 나 그럼. 밖에 한번 더 눌러보자 여기. 물고기는 아까 눌러봤지? 뭐 없지. 밖은 어둡다. 여기가 홍차 얘기로 끝인 거지? 장은? 그의 옷이 있어. 어라 이건 녹은 기. 어? 그래 생각났어. 선반 안에 있었을 물건. 그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어. 내용은 이미 들었지. 몇 번이고. 어흥. 나와 그가 같이 찍힌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어허. 이건 일기인가? 어 왜 또. 난 오늘 세계에서 사라진다. 그녀의 행복을 부순다. 그녀는 분명 이를 부정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전해주자.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담자. 그녀가 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안해 치사. 어딜 가셨어? 그리고 치사가 사람 이름이요? 여기서 이제 문 열어봐야 되나? 아니 오른쪽 아래 이건 대체 뭐야? 치킨 같아 보여 계속. 되는 게 없네. 아 열어줘. 아직도 안 열려? 뒤에 창? 안 눌리는데요. 모두 가짜. 뭐가? 너의 행복 부수는 선물. 가짜. 너도 그도 이 세계 바라지 않아. 우리들의 말도 네가 만들어냈어. 만들어진 행복? 별론데? 아 여기서 뭐 되는 게 없네. 잠깐만. 배경 안 돼? 시간 안 돼? 천장 안 돼? 진짜 뭐 되는 게 없네. 나갈래. 아이 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긴 한데. 손을 뻗어봐. 선반, 사진, 책장 위, 장롱. 검은데 다 했는데요? 창가 쪽은 안 돼요? 안 되나봐? 사진. 딴 건 다 없어. 요거. 이게 끝이고. 등. 뭐 없어. 수면약. 응? 아니 뭐가 막히는 기분이야 어째? 받고 다 봤잖아요. 그는 근처에 없어 외로워.
방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어때? 나 지금 왼쪽 누른 거지 이거. 그는 대체 어디에? 허!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이제? 조금만 더. 외부 뭐 없어. 가짜요. 계속 같이 있자. 고르지 못했어. 아, 문 열어봐. 아, 알고 있어 자식아가 아니라. 하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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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다 와서 이러니까 좀 답답해지는데. 이 세계 모래만이 같아. 얘네 대사가 계속 뭐가 달라지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선물 너의 손 안에. 선물 계속 같이 있자. 뭐. 아 이게 아니라. 저 위에 요 지키기 이것도 어떻게 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만 하면 더면. 방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근 대체로 어디에. 밖은 어두워. 밤. 아이저저저저 뭐야. 당신은 누구지? 당신의 행복은 뭐야? 나는 난 치사. 이제 좀 정리가 되나? 나의 행복은 그와 함께 있는 것. 있잖아, 가르쳐줘. 왜 행복을 부숴야만 하는 거야? 문 건너편에 있는 건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서. 맞아. 치사가 바라고 있는 사람은 문 건너편에 있어. 하지만 치사의 행복은 부숴야만 하니까. 잘 모르겠어. 제대로 설명해줘. 그래, 설명 좀 해줘. 안 말하네? 별은 매달리고 모래는 그걸 덮어서 지워버렸어.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 별님, 내가 부정한 것 지금이라면 손을 뻗을 수 있어. 네 손으로 만져. 그리고 받아줘. 근데 시간이 없는데. 아, 또 다음 기회. 여기가 또 좀 뭐가 바뀌었을라나? 한 번씩 보고 없으면 바로 깎으러. 계속 같이 있자. 못 골랐다. 이건 아니고. 이 세계 모래만이 같다. 안녕히 계세요. 아, 문은 한 번 더. 갈게요. 이제 별을 클릭하면 된다는 건가? 응? 모빌 마냥 주렁주렁 있는 것들? 근데 천장이 좀 많이 높지 않냐? 손을 뻗는다. 별의 손이 닿지 않지만 실은 닿을 거야. 응? 실은 닿아. 만진다. 정말 이걸로 괜찮은 걸까? 어. 몇 번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시간도 없어졌다. 예? 또 뭘 깼냐? 하. 당신의 세계를 부수기 위해. 줄넥이 왔다. 네가 고른 결말. 부정하지 않아. 탓하지도 않아. 문이 열리고 너는 재회할 거야. 네가 바랬던 왕자님. 시간 또 1분을 주는데. 그가 기다리고 있어. 그가 나에게 보낸 편지. 그가 기다리고 있어. 다 그 소리에 너네다?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결국 열쇠가 없으니 열쇠 없어. 아, 실. 사실은 눈치챈 거지. 열쇠 같은 건 없어. 마음 먹기라는 거야, 그럼? 이따 고친다면 너의 마음이 열쇠. 네가 바란다면 문은 열릴 거야. 마스쳐봐. 오픈 더 도어.
어? 드디어 마침내 열리게 된 문. 내가 바라던 사람은 거기 있었던 걸까? 별이 됐다는 거야? 있었지만 없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예? 으. 아, 갑자기 왜 그래? 치사. 눈을 떠 치사. 갑자기 뭐야? 넌 또 누구야? 거기 있는 거야? 야, 근데 저기 청 그림자가 왜 저러냐? 이거 뭔 그림자야, 이거? 왜 이러는데? 사라지지 않을 거야? 치사 곁에 있을 거야. 보고 싶었어. 세이야. 세인트 세이야? 너무 옛날 건가? 미안해. 있잖아. 세이야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시간은 아직 많으니까 치사의 얘기 잔뜩 들려줘. 그림자 신경 안 쓰이니? 아니, 닫아버리네? 아, 불 1분이 구자시고? 다시 접촉가봐. 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래요? 에이, 맞아요, 이거? 세이안 저쪽에 있어. 저쪽으로 가야 해. 아, 지 맘대로 끝내버리네? 일단 왔어, 그래. 인형. 행복하네. 행복하네. 행복? 아, 뭐 이상한데? 잔뜩 이야기를 나누자. 시간 잔뜩 있으니까. 있잖아, 세이야. 묻고 싶은 게 있어. 묻고 싶은 게 뭔데? 왜 문 건너편에 있던 거야? 왜 그랬을까? 잊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 의자가 저 뒤에 엎어진 것도 그렇고 문 열려 있었을 때 그림자도 그렇고 참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건너편에 신기한 사람이 있어서 행복은 부서진대. 그렇게 말했구나. 세이야랑 같이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인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건 분명 네가 이제 너에게 전해줘도 괜찮을 것 같네. 치사,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근데 또 1분 있다가 해야 될 것 같아. 선물? 하지만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렸거든. 그게 선물이니? 저쪽에 있던 인어가 분명 알고 있을 거야. 저쪽은 너에게 있어서 괴로운 장소일지도 몰라. 하지만 네가 그걸 받아들여줬으면 해. 이 얘기를 듣고 해줬으면 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대신 약속해줘. 사라지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자,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 아니, 끝났어. 잘 다녀와. 또 묘하게 집중하고 만드네, 이것도. 아, 이너. 세이야가 준 선물 어디 있는지 알아? 아직 행복이 있다고 믿고 있구나. 믿고 아니고 간에 세이야는 있는 거지. 계속 기다렸어. 드디어 만났어. 세이야는 있어. 내 곁에. 선물이야. 가르쳐줘도 상관없는데. 슬슬 시간이 됐어. 무슨 소리야? 행복을 부숴야 해. 또 그 소리야?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그의 세계에서 죽는 걸 골랐어. 너도 같은 길을 따라갈 거야?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이야를 죽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 건 당연히 무리야. 세이야가 없는 세계는 행복하지 않은 걸. 아, 또 울어. 그러니까 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 이상하네. 이 세계와 우리들은 너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야.
마음속 어딘가에서 너는 바라고 있어. 난 세이야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이 세계의 세이야를 죽일까 죽이지 않을까에 대한 거지. 이 세계의 세이야도 치사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니까. 점점 머릿속에 가닥이 잡혀가기는 하는데. 진짜 세이야가 아니야. 이 세계의 세이야를 죽이면 당신은 현실과 마주할 수 있어. 이 세계를 부술 수 있어. 선물이란 건 이 세계 그 자체. 당신은 현실에서 그것을 계속 바라볼 뿐. 생기 없는 그의 앞으로 1분만을 따르면서 그걸 듣고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세이야는 네 안에 있는 게 될 테니까. 녹음기에 녹음돼 있던 그게 앞으로 1분만 그건가 계속? 행복한 세계의 시작이야. 세이야는 치사의 행복을 이해했어. 그렇기에 앞으로 1분만이라는 말로 너를 올가맨 거야. 처음에 말했지. 행복은 부서진다고. 왜냐면 치사의 행복이 세이야와 함께 있는 것이니까. 치사의 행복은 이미 부서져 있어. 그걸 억지로 막아서는 것일 뿐이야. 남은 건 치사가 인정하고 그걸 부수는 것뿐. 그가 준 선물, 그건 건너편에 있어. 수많은 선물들 중 어느 하나에 들어있어. 그것엔 마음이 담겨져 있어. 남은 건 치사가 정할 일이야. 앞으로 1분만. 많은 선물. 자, 골라. 그를 죽일 거야? 여기에 남을 거야? 네가 고르는 거야. 골라야지. 행복하네.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문 못 열어? 편지. 뭔가 있어. 이건 별의 모래? 맞아, 여기는 별의 모래의 세계. 스타더스트? 뭐 이런 거야? 세이야가 말했어. 별의 모래는 행복이 찾아오길. 아이, 눈뽕. 그리고 반복되는 시간으로부터 빠져나올 용기를 준대. 이게 세이야가 준 마지막 선물. 빠져나올 용기. 이 세계로부터. 문 아니야? 한 번 더? 세이야가 준 마지막 선물. 별의 모래는 반복되는 시간부터 빠져나올 용기를 줘. 근데 시간이 다 됐네 또. 아, 인호한텐 더 이상 뭐 들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계속 보여주네 근데. 일단 밖에도 한번 눌러볼까? 밖은 이제 어두워. 그는 근처 없어 이러워. 그의 목소리가? 근데 저 어디? 반대편 방. 별의 모래. 세이야가 준 선물. 눈을 뜰 시간이야. 그게 다예요? 편지는 한번 다시 봐. 행복했던 시절 녹음기 수면약. 별 한번 더 눌러볼까? 뭐 없고. 자자 그럼 넘어가자. 안녕히 주무세요. 세이야한테 얘기를 걸어야 되나? 에이, 알아냈구나. 치사. 사실 네가 바란다면 너와 함께 있으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너에게 별의 모래를 보냈지. 그 의미가 전해진다면 기쁘겠는데. 치사, 숨바꼭질 하자. 숨바꼭질? 치사가 술래야.
내가 숨을게. 하지만 분명 금방 찾아내겠지. 지사, 나를 제대로 찾아줘야 해. 아, 의미심장해. 세이야 항상 숨기만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으이, 여기에 있지. 연다. 그러니까 그림자에 뭔데? 별은 매달리고 있어야 할 모습으로 돌아간 거야. 문은 열렸고 너는 너의 세계로 돌아가. 아이고, 아직 찾지 못했어. 밖에 있는 세일 만나러 가야 해. 밖이요? 저쪽 방에 뭐 있나? 뭐 이게? 이 세계를 만지면 부술 수 있습니다. 단 부수면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고기 없다. 얘기 좀 할까 우리? 바깥 세계에 치사가 세계에 닿는 거야. 나도 가야 해. 바이바이. 아이고, 퇴근하시네. 가야만 해. 목소리를 거스를 때가 왔다. 인어공주와 같은 선택은 하지 않았고요. 눌렀다. 세이야를 만나러 가자. 부순다. 아, 청명해라. 들어가면 되나? 여기가 어디요? 익숙한 그거긴 한데, 모르시겠다 정말. 내가 부쉈어. 세이야가 준 선물을. 앞으로 1분만. 별의 모래가 섞인 1분을 재는 모래시계. 아이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이거? 앞으로 1분만 몇 번이고 기다렸어. 왜 그 말밖에 안 해주는 거야? 왜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이제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 찍으니까. 안 나오면 안 돼? 딴 거 조사. 지금은 안쪽 방으로, 세이야가 있는 곳으로. 아, 이제 밤이다. 같이 또다시 웃고 싶어. 하지만 어두워도 좋아. 난 밝은 게 좋은데. 나가나? 열면 세이와 만날 수 있어. 부탁이야 세이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줬으면 해. 아니 그게 아니야. 사과하지 않아도 되니까 세이야가 있다고 믿게 해줘. 나가나? 이건 선반에 있던 녹음기. 앞으로 1분만이라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듯하다. 믿고 있었어. 방에서 나와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이야를 기다리는 일본에 얽매이는 편이 더 좋았어. 그 세계는 행복했거든. 세이야가 있다고 믿을 수 있었던 그 세계가. 그런데 별의 모래가 그걸 허락해주지 않았어. 행복은 사라졌고 별의 모래가 그걸 없앴지. 미안해. 미안해.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해서. 세이야. 네네, 이럴 줄 알았는데 대체 왜 얘가 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땡큐 플레잉으로 끝낼 거야 이게. 아, 현실 잡아. 아무튼 별은 매달리고 모래는.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타이틀에 속은 기분이 드는구만. 나는
좀 순한 맛의 그런 느낌의 짤막한 단편 게임일까 싶어서 골랐는데 순한 후추였네? 아 근질근질거리네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전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다음엔 좀 순한 것 좀 제대로 좀 찾아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I 시작한다 눌러도 결국 이 화면이야. 아유. 떨어지진 않네. 줄도 참 잘 달아놨다.